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부산에서 20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40명꼴인데 부산시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귀성객들로 인한 추가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휴 동안 부산 지역 119 신고 건수는 4,1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정폭력 신고가 19% 늘어 하루 평균 5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급감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도 부정 대상 지역 확대를 앞두고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는 27일 가덕도 신공항 민관협의회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협의회는 가덕 주민 지원과 조기 건설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타지역 거주자가 부산을 찾았다가 반대로 부산 시민이 타지역을 찾았다가 감염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잠복기를 고려하면 연휴 관련 확진자가 더 늘 수도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확진자 수를 보였던 부산은 최근 들어 확진자 발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23일 1일 확진자는 28명, 7월 5일 27명 이후 79일 만인 지난 22일 다시 20명대로 내려간 뒤 이틀째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확진자 중 접촉 감염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 접촉이 15명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염 환자는 모두 202명이었습니다. 일평균 40명이 확진됐는데 연휴 전인 9월 17일 기준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53명이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 최대한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연휴 전부터 코로나 확산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많았습니다. 실제 타 지역 거주자 중 8명이 부산 방문 중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연휴 동안 타 지역에서 감염되어 온 부산 시민은 현재까지 5명입니다. 코로나 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승객들로 인한 추가 감염의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반복해서 이제 부탁드리는 것처럼 그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지인 간의 만남 등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일 코로나19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없었고 초등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 6곳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은 추석 연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유흥시설 860곳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을 단속했습니다. 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방 각 한 곳, 사적 모임 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 한 곳 등 3곳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3곳은 손님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부산의 112 신고 전화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종합 치안 대책을 추진한 결과 112 신고가 4,163건 접수돼 지난해보다 17.6% 증가했습니다. 이 중 가정폭력 신고는 1일 평균 51.4건으로 지난해 비해 19% 늘었습니다. 경찰은 112 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난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 부산의 교통량은 50만 2,829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교통사고는 지난해 비해 30%가량 줄었습니다. 부산시 공공모바일 마켓의 동백통에 대해 특정 감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지난 6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예산 8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앱 개통조차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존 민간 배달업체와 경쟁을 하려면 사업 범위를 선택과 집중할 영역으로 좁힌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백통 사업은 당초 지난해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주문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어야 하지만 현재 시범 운영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감했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를 넘어섰는데요.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해 전세난이 심해진 데다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투자 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소비 심리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8월 부산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24.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앞두고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아파트 매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입니다. 9월 2주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부산은 0.2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비규제 지역인 기장군이 일광 신도시 내 신축과 준신축 위주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규제로 묶인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해운대 구의 경우 규제 지역임에도 0.45% 상승했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 전인 지난해에는 당시 마린시티와 센텀시티의 아파트가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올해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좌동과 우동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과는 별개로 해운대구 전역으로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가격 상승세와 달리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7월 13,000여 건이던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6,000여 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전세난도 좀 일부 가속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투자적인 심리도 좀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향후 2, 3년 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향후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고 거래는 극심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부산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상승률을 넘어선 상황. 현재는 아파트 공급량 부족에다 전세난이 이어지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는 27일 가덕도 신공항 민관협의회 회의가 첫 개최됩니다. 민간협의회는 부산시 신공항 추진본부장과 가덕도 주민대표 4명, 제대욱 부산시의원 등 2명과 정원영 부산대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가덕도 신공항 하위 법령 제정 현황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민간협의회는 가덕주민 지원과 조기 건설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중구 생활임금이 시급 1,535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해 1,375원 많습니다. 중구 생활임금위원회는 올해 중구 생활임금이 동결됐고 내년 최저임금이 5%가량 오른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구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중구청과 중구가 출자, 출연한 기관, 중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북구 청년센터 감동의 예비 청년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식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첫 결과물로 1060 청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이 침체된 구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구포역 앞 청년센터 1층에 1060 청년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1060은 옛 구포다리의 길이 1060m와 10대부터 60대 넘어까지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판매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곳은 프로그램을 인수한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최대 1년까지 직접 영업을 해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센터 내 창업 주방에서 외식 창업 1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레시피 개발과
창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는 어탕국수와 요거트 두 가지로 과거 밀의 집산지였던 구포 지역의 특징을 반영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거는 여러 가지 일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죠.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이런 취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에서는 9월 말부터 구포 만세거리에서 밀을 활용한 메뉴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과 창업가들을 모집해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비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좀 밝아지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구는 만세거리 일원의 빈 점포 한 곳을 발굴해 창업 점포로 리모델링에 들어가 오는 11월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오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송정터널 일부 차로가 통제됩니다. 통제 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송정동에서 좌동으로 향하는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제는 터널 내 낡은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해 터널 내 밝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일 밤 11시 10분쯤 수영구 팔도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부 점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한 김밥 식당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가게를 전부 태웠으며 인근 가게 세 곳이 불에 번지면서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금정구 내에 있는 도시공원 33곳에 새 이름이 생깁니다. 금정구는 공원 이름에도 지역의 고유성과 상징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해 이름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새 이름은 공모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 누구나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공원녹지과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도시공원 33곳의 새 이름은 오는 12월 고시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이 다음 달 무착륙 관광비행을 두 차례 운행합니다. 에어부산의 관광비행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대마도 상공을 거쳐 구마모토 등 일본 서쪽 규슈 지역을 돈 이후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또한 지방관광 연계 국제관광비행도 추진합니다. 김해와 김포, 제주와 같이 출발지와 도착지는 국내지만 일본 상공을 거친 후 목적지에 도착하는 코스이므로 국제비행으로 간주돼 면세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복천 박물관에서 오는 10월 주말마다 MZ세대를 위한 그리기 모임을 운영합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젊은 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일 파스텔, 목탄 등 재료를 사용해 복천 박물관과 복천동 고분군을 그려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오는 10월 2일과 16일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친절한 응대를 생활화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스마일 포토제닉 공무원을 선발하고 화장실에서 잠시나마 근심을 해소하는 스마일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또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행복민원실 스마일 데이로 지정해 공무원들이 스마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을 맞이하는 친절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계절이 이제 겨울로 갑니다. 아니, 이제 가을이 시작인데 벌써 겨울이라고요? 네, 절기상 추분이잖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밤이 낮보다 길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곧 겨울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멀었죠. 추분 다음에는 찬 이슬을 맺히는 한루가 오고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진짜 가을이 온다고요. 단풍도 즐겨야 되는데 겨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네, 아무튼 여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쪼록 환절기 밤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 옛 노래는